담갔다 빼는 딥핑 네일 아크릴릭 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. 아예 공원에 나가서 하시더라고요. 네가 망쳤을 때도 싸그리 다 망쳐버릴 거라고. 안 긁혀 안 긁혀. 들어갑니다. 여기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. 회사원입니다.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. 손에다가 매니큐어 같은 걸 칠한 다음에 뽀도독 뽀도독 소리가 날 것 같은 가루 속에다가 담그고 나면 이런 식으로 네일이 완성이 된다고? 담갔다 빼는 딥핑 네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요 제품이 제가 구입한 딥핑 네일이고요. 아무래도 이런 딥핑 네일 컨텐츠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미국에서 직구를 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이 딥웰 네일이 뭔가 홈페이지도 그렇고 리뷰수도 많고 제일 그럴싸해 보여서 여기서 구입을 했고요. 69.97달러 오늘자 환율로 77,561원입니다 요새 너무 뜨악소리 날 만큼 비싼 걸 많이 해서 그런지 7만원대의 제품이면 오!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기도 해요. 지금부터 열어볼게요. 택배 상자 안에 요 상자와 같이 왔는데요. 일단 포장에서부터 딥웰 이지 아크릴릭 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올렸던 아크릴 연장 달인한테 손톱 연장 받는 거 혹시 안 보진 않으셨죠? 네일에서 아크릴이라고 불리는 재료가 요렇게 생긴 용액이 있고 파우더가 있어서 용액을 붓에다가 적신 다음에 그 붓을 파우더에다가 딱 갖다 내면은 반죽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거를 손톱 위에 올려서 막 붓으로 조형을 하는 거예요. 네일 아트에 쓰는 모든 재료 중에서 가장 단단합니다. 이 아크릴 연장의 문제점은 이 기술을 익히기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. 두 번째가 냄새가 장난 아니다. 네일 유튜버 분들도 이 아크릴 네일로 연장을 하거나 아트를 시범 보일 때는 아예 공원에 나가서 하시더라고요.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를 담갔다 빼는 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크릴 시스템입니다 하고서 나온 게 아닐까 일단 구매를 해봅니다. 짜자자자잔. 아! 딥핏 리얼 굿! 찍어 정말 좋아! 제가 구입한 물건들 주문 내역서가 나오는데 한국에 직배송이 안 돼서 배대지를 통했습니다. 이렇게 열어보면은 설명서로 보이는 것 우와 사진까지 있어. 친절하다! 온도에 대한 팁이 이 명암 사이즈 종이에 같이 들어있네요. 딥핑 네일 할 때 쓰는 액체들은 온도에 익스트림리 센서티브 하대요. 뜨겁고 직사광선이 비치는 것을 피해주세요. 제가 구입한 제품들이 요런 구성입니다. 파우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. 이 매니큐어 병 안에 든 애들이 딥핑 네일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일 거예요. 딥웰 네일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빌드 유어 온 번들 키트라고 해서 필수 요소들은 고정되어 있고 파우더들을 내 취향의 색깔인 애들로 골라서 넣을 수 있습니다. 브랜드에서 나오는 네일 컬러 파우더 색깔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서 내가 진짜로 해보고 싶은 네일 색깔로만 고를 수 있다는 게 아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서비스로 파일이랑 우드 스틱도 줘. 괜찮아. 이 설명서에 이건 풀콧인 것 같고 요거는 프렌치 모양 떠서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 써보니까 How to color deep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큐티클케어 하시고 했고요. 모양 잡으시고 했고요. 손 소독하세요 했어요. 필수 요소가 1, 2, 3, 4번이 있고 얘는 브러쉬 소프트너라고 해서 필요 때만 쓰는 것 같아요. 2번 베이스부터 저는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썩어프가 쉽도록 피로프 젤로 처리를 해놓겠습니다. 영양제 바른 위에 탑젤까지 바르고 이걸 한 손가락에 싹 다 하고 그 다음 손가락 들어가고 이러래요. 어디서? 제가 구독하고 있는 미국인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단계 싹 다 하고 한 단계 싹 다 하면은 네가 망쳤을 때도 싸그리 다 망쳐버릴 거야 하셨기 때문에 검지손부터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요 베이스 용에 풀콧을 해줄게요. 냄새가 록타이트 순간접착제 딱 그 냄새인데 그리고 요걸 바르고 나서 베이스엔 피니쉬 파우더에 바로 담가버립니다. 45도 각도로 담그라고 나와있어요. 들어갑니다. 생각보다 뽀도도도독하진 않네. 되게 부드럽네요. 갖다 나오고 나서는 살살 털어주고 얘가 다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래요. 한 10초 정도 기다리고 나서 부드러운 브러쉬로 살에 묻은 걸 털어주면은 오! 베이스 역할은 끝났고 여기 글리터가 섞인 그린색 요거를 이제 입혀보겠습니다. 베이스 바르고 컬러에 빠뜨리고 해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라고 합니다. 용액을 바꾸지는 않고 계속 이 베이스 앤 피니쉬를 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풀콧 예쁘게 바르고 바로 또 45도 각도로 입수가 아니고 이건 입분이다. 가루 속으로 들어가니까 통통통 달량을 떨어내고 사이트에서는 색깔 되게 예뻐 보여서 샀는데 되게 안 예쁘네요. 또 풀콧 45도 각도로 퐁당 털털털
10초 정도 기다리고 전 3회까지만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반복하니까 알겠다. 이게 두껍게 경도 있게 올라가라고 3에서 5회 반복하라고 한 것 같아요. 발랐고 들어갑니다. 슝 탈탈탈. 요거 위에다가 다시 한번 베이스 앤 피니쉬 요걸 들어갔다 오래요. 베이스 앤 피니쉬에다가 슉 톡톡톡 컬러 파우더 후에 이 베이스 앤 피니쉬 가루에 들어갔다 나온 모습은 그렇게 막 반질반질하지도 않고 이제 파우더는 퇴장하고 액티베이터 용액이 등장합니다. 액티베이터를 바르기 전에 5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 5분 사이에 다른 손가락도 진행할 수 있겠네? 이번엔 중지 손가락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 아닙니다. 찍어 찍어! 정말 좋아! 이번엔 요거 살구색 컬러 파우더 쓸게요. 감이 잡혀서 작업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. 털털털 컬러 속에 뽀옹당 탈탈탈 살의 모든 거 탈탈탈. 다음 두 번째 들어갔다 와서 톡톡. 신기하게도 올라간 두께가 아무것도 안 올린 거, 베이스에 컬러 2콧 올린 거, 컬러 2콧 올리고 가루가루는 한 4콧 올린 거 두께가 다 다르죠? 마지막 세 번째 컬러 코트 갑니다. 베이스에 뽀옹당. 이거 참 재밌군. 중지손가락에 가루 4콧을 1시간 4분 30초니까 이제 검지손가락에 액티베이터를 발라도 될 것 같아요. 아크릴이 이게 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보려면은 두드려 보면 소리가 플라스틱처럼 띡띡띡띡띡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. 요거는 아직 플라스틱화 액티베이터를 안 발라서 그런지 띡띡띡 소리가 안 나죠. 근데 요거는 아하, 이렇게 액티베이터까지 바른 손톱에서 겉면 파일링을 하라고 합니다. 표면 파일링. 지금 벌써 약간 인조 손톱 느낌이 나고 있어요. 네일 팁이나 실크로 기본적인 길이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의 경도를 더 올리고 싶다 할 때 담갔다 빼서 오버레이를 하는 용도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파일링한 거를 알콜 같은 걸로 닦아내면은 오! 반질반질해지고 있어. 또 한 번 액티베이터를 올리라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바른 액티베이터가 세팅! 3분에서 5분 기다리라고 합니다. 약지랑 새끼손가락에다가도 베이스 가루 한번 들어갔다 왔고요. 요렇게 요렇게 들어갔다 오겠습니다. 자 마지막 3콧째 뽕당. 이 가루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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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와서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 좋아요. 밀가루 바가지에다가 손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. 베이스 앤 피니쉬 파우더까지 갔다 왔고요. 와 이색 털다가 이거 터니까 색깔이 오염됐어요. 이런 점이 조금 단점이긴 하겠네요. 액티베이터를 바를 때 얘가 어떻게 스며드는지 요 색은 진짜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쫙 봐봐. 이렇게 근처에만 갖다 대도 쫙 빨아들입니다. 여기도 액티베이터. 뿌압. 얘는 이제 액티베이터 두 번 바르고 3에서 5분 지났겠죠? 마지막으로 4번 용액 실러라는 걸 발라주라고 합니다. 아주 얇게 바르고 다 마를 때까지 3분이라고 합니다. 얘는 탑코트 역할을 하는 거겠죠? 여기 손톱 가운데가 드릴 연습하다가 패인 게 있어서 디핑 네일을 올려도 좀 울퉁불퉁하게 되는데 파일링으로 좀 매끈하게 만들겠습니다. 표면 파일링하는 것까지 아크릴 연장할 때랑 완전 똑같은데? 얘네를 파고도 올릴 때는 순서대로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고 파일링하기 직전까지 5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일링을 한 번에 샥 하고 실러도 한 번에 샥 다 발라서 마무리. 요런 게 제일 효율이 좋은 프로세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. 매끈매끈해 이제. 한 번에 샥 털어 주고 먼지 한번 싹 정리해주고 액티베이터 마무리로 쭈압. 얘가 실러까지 지금 올렸잖아요. 보니까 이거 실러는 딱 손톱 위에 그냥 탑코트 매니큐어 바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. 실러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탑젤로 한번 해볼까? 매끈 예쁨 괜찮음. 실러 이거보다 젤이 훨씬 더 반딱반딱 예쁘게 잘 됐죠. 4번 5번 손가락 역시 탑젤로 마무리합니다. 뺀질뺀질 예쁨 광택 있음. 제 맨손톱이랑 손톱 두께 차이를 한번 봐주세요. 확실히 얘네를 올린 게 젤네일 되게 두껍게 한 것처럼 두께가 잘 올라갔죠? 이 딥웰 네일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냄새로 유추를 해서 원리를 좀 궁예를 해보자면 요 베이스 파우더랑 컬러 파우더 가루를 베이스 액이 임시적으로 잡아놔. 이게 뭔가 접착제 같은 성분으로 손톱에서 날리지 않게 잡아놨다가 얘네가 어차피 아크릴 파우더니까 이 액티베이터
캐릭터가 아크릴 애기인 거야. 그래서 이 임시적으로 잡았던 이 베이스 애기 다 날라간 다음에 액티베이터가 딱 들어오면은 얘네가 쫙 흡수하면서 경화가 되는 거지. 딱딱하게. 요거 그냥 매니큐어처럼 바르고 담갔다 빼는 것만으로 이렇게 아크릴 네일을 완성을 시켜버릴 수 있다. 저는 무엇보다 추천드리는 경우가 자연 네일 손톱을 좀 더 두께도 올리고 아크릴로 경도를 올리고 싶은데 아크릴 자체가 고급 기술이다 보니까 네일샵에서 굳이 연장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. 그런 분들이 바르고 담갔다 빼는 것만으로 이렇게 튼튼한 손톱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놈의 아크릴 네일보다 냄새 때문에 괴로운 게 1도 없었습니다. 셀프 네일 할 때 제가 맨날 이렇게 팁으로 연장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손톱이 긴 게 특유의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손톱이 약해졌기 때문에 팁으로 두께를 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맨날 이렇게 연장을 했던 거거든요. 하지만 저는 악토피가 있기 때문에 손톱이 두껍고 짧을수록 저 피부에는 좋을 거거든요. 안 긁혀 안 긁혀. 이게 맨손톱. 오 핥혀 핥혀. 딱히 네일에 조예가 없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매니큐어 바르듯이 바르고 담갔다 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. 완전 땡큐. 이거 컬러 파우더 더 사고 싶다. 회사원의 대추천템입니다. 그러면 빠이! 이 파우더가 여기 거가 아니라 일반 아크릴릭 파우더도 얘네랑 호환이 될까 해봤는데